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마지막 챕터, 요 22장. 고체 표면에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에는 섹션이 3개가 있는데, 오늘 고체 표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고체 표면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고 분석하는지, 대략적인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수식도 없고, 거의 지식의 전달이야. 별로 익사이팅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알아둡시다. 그 다음 섹션이 이제 흡착과 탈착, adsorption, desorption 이 얘기를 한 번에 강의하기는 좀 힘들어서 두 번에 나눠서 강의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불균일 촉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불균일 촉매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한 몇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챕터 강의하는데 강의를 네 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화학의 열역학과 키네틱스에 대해서 아마 강의 네번 정도를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부 8번 오늘 포함해서 8번 정도 강의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어떤 입자가 고체 표면에 들러붙는 거, 이걸 흡착, adsorption이라고 불러요. 여기 B가 아니고 D예요, D. absorption은 흡수죠. adsorption이에요, adsorption. 이걸 흡착 이렇게 부르고, 또 뭐, 붙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거든. 예, 떨어지는 걸 desorption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들러붙는 이런 입자들, 이게 분자가 됐든 원자가 됐든, 이런 애들을 갖다가 adsorbent라고 부르고, adsorbent라고 부르고, 요 흡착이 되는 고체, 요거를 그 adsorbent 또는 substrate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네. 용어예요, 그냥 용어.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먼저 고체의 표면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고체 재료에 대해서는 화공 재료 시간에 신나게 공부를 많이 했죠.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 원자들이 모여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고체,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성도 달라지는 걸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물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리고 결정 구조, 고체 재료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요게 이제, 여기도 써놓은 것처럼, 뭐, 식료품 가게에 오렌지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고체들이 저렇게 이쁘게 주기적으로 잘 배치가 되면 그런 걸 이제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정이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런 표면에 사실은 다른 놈들이 들러붙을 수 있거든. 이 사진은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하는 반도체 고체인데, 예, 그 표면에 이런 녀석들이 갈륨 아세나이드예요. 그 표면에 시슘 원자들이 붙어 있는 모양을 뒤에서 공부할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거 가지고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예, 주사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터널링을 하여간 그 STM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를 가지고 이미지화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체 표면에 뭔가가 자꾸 들러붙으면 이제 새로운 고체가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크리스탈 그로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탈 그로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탈 그로스가 일어나는 방법은, 액체 안에서 고체가 자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안에서 고체가 자랄 수도 있죠. 뭐, 둘다 해당이 돼. 그런데 주로 설명은 기체로부터 고체가 이제 아니, 기체에 있는 입자들이 고체에 들러붙어서 크리스탈이 성장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내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 고체 표면에 기체 입자들이 이제 꽝꽝꽝꽝꽝 부닥칠 거 아니야.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는 우리가 collision flux라는 걸 표현했었어요. collision flux에 해당하는 양만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그만큼의 횟수를 가지고 얘네들이 부닥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들러붙으면 이제 크리스탈 그로스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다 성공적으로 들러붙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시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들러붙을 거예요. 그러면 들러붙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기체 상태에서 갖고 있던 카이네틱 에너지를 잃어버려. 그래서 정착을 할 만큼 충분히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고체 표면에 정착을 하는 거고 충분히 잃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면이 입자들이 꽝 부닥쳤을 때 그 표면에 정착을 하기 쉽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디펙트가 많이 있는 표면이 유리해요. 고체 표면에는 어떤 디펙트가 있냐 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기 전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허공제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고체에는 여러 가지 디펙트가 있다고 했었죠. 뭐 포인트 디펙트들도 있고 베이컨시나 인터스티셜 같은 그 다음에 디슬로케이션 같은 리니어 디펙트도 있고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플래너 디펙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포어나 크랙 같은 그 3D 디펙트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체의 표면 자체도 디펙트라고 했었어. 표면. 왜냐하면 벌크 안에 있는 원자들은 그 결정 구조에서 해당하는 코디네이션 넘버만큼 이웃한 원자들하고 결합을 하고 있지만 고체 표면에 있는 원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결합은 코디네이션 넘버만큼 결합을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걔네들은 안에 있는 입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열받은 상태야.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원자들 자체도 사실은 디펙트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표면에 걔네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입자들이 거기에 접근해 왔을 때 꽝 부닥치면 어떠한 인터랙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화학 결합에 준하는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면 이제 걔네들이 들러붙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면에 고체 표면에 이러한 디펙트들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여기는 어댑톰, 원자 하나가 표면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어댑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고체 표면을 보니까 여기는 좀 단차가 높고 여기는 단차가 낮죠. 예, 이런 걸 테라스라고 부르는데 서로 단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스텝이 있죠. 계단 모양으로. 그리고 요 스텝이 또 꺾여 있는 거. 요런 부분을 킹크라고 불러요. 스텝, 킹크, 어댑톰 뭐 이런 것들이 표면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고체 표면에 충돌하는 입자들은 주로 이런 데 가서 붙게 돼. 여기서 제일 유리한 게 어디냐 하면 예. 킹크 이런 데 좋아해요. 여기도 좋아해 얘네들이. 예. 이렇게 내가 어댑톰이야. 꽝 부닥쳐갖고 여기에 정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표면에 있는 원자하고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텝 사이트에 가게 되면 어때? 이 바닥하고도 인터랙션을 하지만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훨씬 두 방향으로 인터랙션을 하잖아. 이게 훨씬 더 유리하죠? 더 유리한 건 어디야? 여기. 예. 좌우 면하고 요 바닥하고 세 군데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킹크는 더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이나 킹크 사이트에 이제 입자들이 들러붙게 돼요. 흡착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댑톰들은 여기 두 개 사이에 인터랙션이 아주 강하면 모를까 어지간해갖고 얘네들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이런 데 가서 쌓이게 돼요. 이런 데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크리스탈 그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코너에 킹크 사이트나 스텝에 있는 코너에 걔네들이 들러붙게 돼. 그 이유는 더 강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역학적으로 더 유리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스텝을 보여주는 거예요. SiO2 실리카죠. 실리카의 결정질 실리카의 표면을
이거는 뭘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STM, 이거 아마 AFM 같은 걸로 봤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뭘로 봤는지는. 지금 여기 여기 계속 계단이 있죠. 네, 이렇게 계단이 실제로 이런 그 스텝들이 존재해요. 표면에. 그래서 크리스탈 그로스 측면에서는 그런 디펙트들이 존재하면 유리한데 어느 순간 저 디펙트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크리스탈 그로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건 아니고 멈출 수도 있다. 하지만 디슬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로스를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엣지 디슬로케이션. 이쪽에 파란 줄, 저 파란 줄이 엣지 디슬로케이션인데 그 줄을 기준으로 해서 해프 플레인이 절반 면이 저기에 낑겨져 있죠. 그런 걸 엣지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고 마치 종이 찢어놓은 것처럼 여기는 스텝이 존재하죠. 이런 걸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둘러붙으면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계속 둘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고 이때 디슬로케이션 라인은 이 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디슬로케이션 라인이 이 파란 선이고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네, 이건 뭐 3차원으로 다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러면 왜 이런 게 만들어지느냐? 네, 너무 서둘러서 너무 서둘러서 결정 성장이 일어나서 그렇죠. 천천히 하나하나 차곡차곡차곡 쌓을수록 저런 디펙트들은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더 완벽한 크리스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얘네들이 충분히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찾아갈 시간을 확보하게 되겠죠. 너무 빨리빨리빨리 입자들을 오게 되면 얘네들이 더 안정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앉게 돼가지고 저렇게 디슬로케이션들이 생기게 되죠.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그림이 다시 나왔는데 이런데 이제 들러붙겠지. 계속 들러붙다 보면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요 스텝이 계속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 존재하게 되면 크리스탈 그로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이쪽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은 클락와이즈고 얘는 카운터 클락와이즈이기 때문에 또 두 개가 만나면 테라스가 또 만들어지겠죠. 이쪽에 테라스가 만들어졌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액체에서 고체가 자라든 기체로부터 고체가 자라든 간에 크리스탈 그로스가 일어날 때 그 크리스탈 그로스의 속도는 그 결정면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결정면과 이 결정면이 서로 다른 면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면은 빠르고 이 면은 느리다고 합시다. 그 결정 성장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예를 들면 100면에서의 결정 성장 속도와 111면에서의 결정 성장 속도가 달라요. 왜 달라? 화공 재료 시간에 공부했듯이 크리스탈 플레인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원자들의 개수, 플래너 덴시티가 다르죠. 따라서 붙어야 될 입자의 개수도 다르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붙어야 될 입자의 개수가. 그러니까 결정 성장 속도도 면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면은 천천히 자라는 면, 이 면은 빨리 자라는 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쪽 면으로는 이만큼 더 자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쪽 면으로는 이만큼 자랐어. 왕창.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났어. 델타 T가 또 지났어. 여긴 요만큼 자랐고 얘는 이만큼 자랐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빨리 자라는 면은 사라졌어. 그리고 천천히 자라는 면이 살아남았죠. 이 면은 살아남았어. 이 면도 살아남았고. 근데 요 면은 사라져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 성장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결정의 외형을 결정하는 건 그 늦게 자라는 면이에요. 천천히 자라는 면이 전체적인 크리스탈의 모양을 결정하게 돼요. 모양을. 대기만성이야. 그래서 뭐 빨리빨리 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토끼와 거북이 마치 그런 얘기 같죠. 예, 결국은 늦게 가는 놈이 이겼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기체로부터 고체 결정이 잘하든 액체로부터 고체 결정이 잘하든 간에 이제 앞에서 설명한 저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고체의 표면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고체의 표면을. 그런데 이 고체의 표면은 일반적으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가스페이지에 있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를 콜리전 플럭스 가지고 표현했었죠. 이렇게. 이게 콜리전 플럭스인데 기체 상태의 압력이 기체의 압력이 P이고 온도가 T일 때 요 M은 기체 입자의 매스고 K는 볼츠만 콘스탄트였었죠.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콜리전 플럭스가 커져요. 이 콜리전 플럭스의 단위는 뭐 이 상수값들 대입하고 나면 여기 분자량으로 바꾼 식인데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돼요. 하여간 식은. 그런데 단위가 뭐냐 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몇 번이나 때리는지 표면을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5도씨 일기압, 25도씨 일기압에 어떤 깨끗한 고체 표면을 내가 놔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그리고 공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이 대충 29g per mol이에요. 왜냐하면 질소가 81%, 뭐 산소가 19%인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질소 분자량이 28, 산소가 얼마냐? 32.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하면 대충 29 정도 되는데 이 분자량을 앞에 있는 식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그 298 켈빈 넣고 압력 그 10만 파스칼 넣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와요. 1초 동안 1제곱센티미터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러니까 3 곱하기 23승이니까 뭐 거의 아보가드로 수에 준하는 숫자잖아. 저렇게나 자주 충돌을 해요. 저렇게나 자주. 따라서 쟤네들 중에 일부라도 들러붙으면 이미 깨끗한 표면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제곱미터 안에 금속 같은 경우에 원자의 개수가 10의 19승계예요. 화공재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금속이건 뭐건 할 거 없이 대부분의 고체재료들이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원자의 개수가 대충 10의 한 22승에서 23승 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계산한 거야. 계산해 보면 미터 제곱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10의 15승계죠. 10의 15승계 정도가 존재해. 1제곱센티미터 안에. 그런데 때리기를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때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체 표면에 있는 원자 하나는 원자 하나가 1초 동안에 몇 번 두들겨 맞냐 하면 1억 번 두들겨 맞는 거예요. 1억 번. 그지? 힘들겠지, 얘네들. 그죠? 계속 꽝꽝꽝꽝꽝꽝꽝 때리고 있는 거야. 1초에 1억 번. 그래서 깨끗한 표면을 관찰을 하려면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압력을 줄이면 돼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컬리전 플럭스는 압력이 줄어들면 얘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의 표면에 관심이 있다. 그거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압력을 낮춰야 돼요. 자, 그래서 압력을 진공 펌프를 뽑아가지고
기체 분자들을 진공 펌프로 뽑아서 바깥으로 빼면 우리가 관찰하는 그 부분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백큐미라고 부르는데 열심히 뽑으면 압력이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많이 낮아진 백큐미, 그걸 하이 백큐미라고 불러요.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 우리말로 고진공. 이게 고자가 붙어갖고 압력값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압력의 지수값. 예를 들면 대기압이 760토르인데 좀 그지같은 펌프를 뽑았더니 1토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압력을 많이 뽑은 거잖아. 그죠? 760토르에 비해서 많이 뽑혔어요. 기압으로 표시하면 대충 10에 마이너스 3승 기압 정도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수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걸 고진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울트라 하이 백큐미는 뭐냐? 아, 더럽게 많이 뽑은 거야. 그래서 압력이 뭐 예를 들면 10에 마이너스 7승 토르 이 정도 되면 고진공이라고 불러. 초고진공. 울트라 하이 백큐미 그러면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뒤에서 공부할 STM이라는 방법,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라는 방법으로 실리콘 표면을 관찰한 거예요. 이거는 깨끗한 실리콘 표면이고 여기에다가 사일렌이라고 하는 가스, 실리콘 원자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가스. 그 녀석을 이제 살짝 공급해 주고선 관찰을 했더니 그 SiH4 사일렌이 쪼개진 파편들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더라라는 거야. 요게 SiH2, 요게 SiH3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분석을 해 봤더니 얘는 얘도 조금 움직였네. 여기에서 거의 그 제자리에 있네, 얘는. 근데 얘는 좀 많이 움직였네. 그죠? 요쯤에서 이쪽으로 갔네요. 그렇죠? 아까는 왜 뭐라 그랬어? 어떤 입자들이 표면에 흡착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겠죠? 돌아다녀요, 걔네들이. 돌아다녀. 더 좋은 자리 어디 없나 하고 돌아다녀.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를 서피스 디퓨전이라고 부르는데, 네, 나중에 공부할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 했어요? 지금부터 좀 재미없어도 잘 들으세요. 많은 양의 정보를 내가 얘기할 건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부터 고체의 표면을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쭉 소개할 거예요. 한 10가지 나올 거예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합시다.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SPM이라고 불러. 이 SPM이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마치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때처럼 어떻게 읽어요? 이게 손끝의 느낌을 가지고 점자를 쭉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하면서 읽지요. 손끝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고체 표면에 뭐가 있나 어떤 모양인가 하고 스캐닝 프로빙을 한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점자 읽듯이. 근데 그 원리가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하고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하고 두 가지가 있어. 이 그림은 줄여서 이제 요거 STM이라고 부르는데 STM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시각장애인의 손끝에 해당하는 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 끝에 이 팁이 달려 있어. 이 팁을 가지고 표면을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데 이 팁을 고체 표면에 아주 가까이 가져가요. 아주 가까이 가져간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를 읽을 때 이거를 여기다 딱 붙이고 읽는 게 아니야. 그냥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응? 이상하네. 원래 전류값을 읽으려면 이렇게 컨택을 해야 전류가 측정될 거 아니야. 근데 컨택하지 않고 살짝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전류를 읽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 원래. 그죠? 원래 안 흘러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흘러. 근데 아주 가까이 가져가면 쬐끔 흘러요. 그거를 터널링 커런트라고 불러.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에너지 배리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커다란 입자는
이쪽에 있는 입자가 이 배리어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못 가죠. 그런데 이 에너지 배리어의 높이가 낮고 에너지 배리어의 두께가 얇고 그리고 이 배리어를 넘어가고 싶은 입자의 질량이 가벼울수록 얘는 이걸 넘어가지 않고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매스가 작은 입자는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할 때 이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여기가 100%, 여기가 0%인 게 아니고 이 입자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도 조금 존재하게 돼. 그 얘기는 뭐야? 이 입자가 이리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그래서 에너지 배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면 전류가 측정될 거 아니야? 그거를 터널링 커런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리어를 넘어가는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이거를 굉장히 가까이 가져간다고 했었죠, 표면에. 그렇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 사이에는 이제 진공이니까 에너지 배리어가 있는 건데 그 배리어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거지, 가까이 가져가면.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에너지 배리어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터널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터널링 커런트의 크기가 표면에 있는 원자들과 이 또 표면에 있는 이 모양에 따라서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고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계속 변하고 또 여기 어떤 어댑텀이 있게 되면 이 부분에서 또 흐르는 터널링 커런트가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터널링 커런트를 쭉 측정하면 이 모양을 따라서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쭉 변하다가 여기서는 더 많이 커지고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읽은 전류값을 2D 면에다가 이미지화 한 거예요. 그게 STM이야. 앞에서 보여준 갈륨 아르세나이드 표면에 시시 원자가 있는 그 모양 사진 보여줬지 아까? 그게 STM으로 그린 거예요. 요거 노벨상 받은 기술입니다. 네. 노벨상. 네. 이거는 이렇게 표면을 읽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언제도 쓰냐면 요런 거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IBM에서 어떤 원자였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깨끗한 표면 위에다가 어떤 원자들 가지고 IBM 글자 써가지고 뭐 네이처였는지 어디다가 논문 냈던 걸 내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대학원생이었던 있을 때 아마 80년대 말에서 그러면 대학원생일 때 아닌가 보다. 하여간 그 무렵에 그 논문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봤나 보다. 네, 내가 대학원생일 때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유사한 방법인데 조금 원리가 다른 방법이 AFM이에요. Atomic Force Microscopy. 이거는 터널링 커런트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프로브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프로브를 표면에 가까이 가져가면 이 프로브 끝하고 이 표면 사이에 인터랙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 인터랙션 때문에 이걸 캔틸레버라고 부르는데 캔틸레버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더 그 점자 읽는 원리하고 사실 좀 더 비슷하지. 캔틸레버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레이저를 쏴줘서 이게 아래로 기울었을 때 레이저가 반사되는 각하고 올라갔을 때 반사되는 각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캔틸레버가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쭉 스캔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미지화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한동안 이제 나도 나노튜브를 연구했었는데 나노튜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SiO2 표면 위에다가 나노튜브 한 가닥 딱 갖다 놓고선 그거를 AFM으로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해서 그걸 이미지화해. 그러면 나노튜브 한 가닥이 깨끗한 표면에 쭉 걸쳐 있는 게 이미지로 보이죠. 요거는 우리 공대에 없는데, 우리 학교에 없는데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 다음에 고체의 표면을 관찰하는 이제 테크닉으로 이제 이온화를 시켜갖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온화. 이온화라는 건 중성인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떼내냐 하면 아이오나이제이션 테크닉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고체 표면이 있을 때 여기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줘. 그러면
공급받은 에너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이제 미쳐 날뛰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예. 이렇게 튀어나오는 전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는 표면에 있는 원자들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표면에 있는, 표면으로부터 1옹스트롱 내지는 한 10옹스트롱, 그 정도 아주 얇은 이 스킨 표면에서만 나오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대표적인 게 XPS라고 불리우는 방법하고 UPS라고 불리우는 방법이에요. Full name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이거는 UV Photoelectron Spectroscopy 이렇게 부르는 건데 둘 다 어찌됐건 Photoelectron이에요.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빛을 쬐여줘서 전자가 나오는 거라 그래. 이게 이걸 광전자라고 부르는 거지. Photoelectron. 이 Photoelectron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런 뭐 한 일이 무지하게 많은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실제로 노벨상 받을 때 업적으로 거론된 거는 이 포토일렉트론에 관한 연구예요. 하여간 안 끼는 데가 없는 아저씨죠. 네. 이 과학 쪽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업적은 야 이건 내가 좀만 빨리 태어났으면 이 사람 대신 내가 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거는 언터처블이다. 응?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고, 뭐 볼츠만, 맥스웰, 뭐 이런 사람들, 뭐 내가 설사 먼저 태어났다고 한들,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 분들, 예. 진짜 이, 어떻게 범접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어떤 표면에다가, 에너지를 주는데 그 에너지를 빛으로 주는 거야. 주는 빛이 뭐냐 하면 X-ray라는 빛을 주거나 UV라는 빛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네. 5에서 한 40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줄 건데 5일렉트론 볼트면 이게 UV 정도예요. 1240을 일렉트론 볼트로 나누면 그게 웨이브랭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240 나누기 5일렉트론 볼트 해보면 이게 뭐 UV가 나와요. 그 파장값이. 그 다음에 40일렉트론 볼트 쪽으로 가면 이게 엑스레이고. 근데 엑스레이는 UV에 비해서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고체 표면에 엑스레이를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전자가 튀어나오냐 하면 코어 일렉트론이 튀어나와요. 원자가 있으면 원자에는 쉘이 여러 개 있지. 코어 쉘도 있고 제일 아웃모스트 쉘도 있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쉘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거죠. 그걸 베일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고 화학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 이 안쪽에 있는 일렉트론, 이걸 코어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핵으로부터의 결합 에너지가 크겠어? 당연히 코어 일렉트론이 더 커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베일런스 일렉트론은 핵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그 결합 에너지가 작지요. 근데 엑스레이를 쪼여주게 되면 이 코어 일렉트론들이 튀어나오게 돼. 그리고 그 튀어나온 코어 일렉트론을 관찰하는 게 XPS예요. 코어 일렉트론의 바인딩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재미있게도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걔네들의 바인딩 에너지가 달라요. 예를 들면 탄소는 대충 280이라고 써 있는데 한 285 근처야. 285 언저리에서 값이 왔다 갔다 해. 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냐 하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탄소가 그래파이트 같은 탄소면 285 근처에 있고 그게 탄소가 카복실릭 애시드 COOH에 있는 그 C 그런 거 같으면 그 위에 CO 이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파셜 퍼지티브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바인딩 코어 일렉트론의 바인딩 에너지가 커요. 얘가.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값이 나오고 일반적인 탄소는 285 근처가 나오고 그래서 얘네들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조금씩 쉬프트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원소마다 특징적인 위치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XPS를 찍으면 그 안에 어떠한 그 고체 표면에 어떠한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원소들의 케미컬 스테이트를 알 수 있게 돼. 뭐 예를 들면 산소 이것도 위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그 SiO2에 있는 산소와 Al2O3에 있는 산소 걔네들이 큰 차이 날 것 같지는 않네. 뭐 하여간 결합하고 있는 상대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예, 그 이 픽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케미컬 스테이트를 알 수 있고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XPS고 그러면 UPS는 뭐가 다르냐? 예, 쪼여주는 에너지가 다르지요. UV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밸런스 일렉트론을 이온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정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UV는 아무리 쪼여줘봐야 코어 일렉트론은 튀어나오지 않고 밸런스 일렉트론이 튀어나와. 근데 이 밸런스 일렉트론은 뭐에 기여하는 전자야? 화학 결합에 기여하는 전자죠. 그래서 UPS를 사용을 하게 되면 UPS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얘기 좀 뒤에 나오네요. 이거부터 합시다. 네. 이거는 골드 표면 위에 머큐리 원자가 있을 때 XPS 찍은 결과예요. 요 두 개의 픽은 골드 때문에 나온 거고 요거는 머큐리 때문에 나온 거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원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화학하는 사람들은 XPS를 에스카라고도 불렀었어요. 요즘은 XPS라는 이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카라는 이름도 썼어. 왜냐하면 이 조성을 어떠한 원소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걸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XPS가 에스카라고도 불리웠어요. 근데 이 XPS는 조성을 알 수 있기는 한데 이 검출 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최소한 1% 정도는 있어야 돼. 1%라고 하면 ppm으로 얘기하면 만 ppm이에요. 100만 개의 입자가 있을 때 한 만 개 정도는 뭐가 있어야 XPS로 검출이 돼. 그거보다 조금 있으면 있어도 얘가 검출을 못해요. 검출 디텍션 리밋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좀 단점이야. 반면에 UPS는 밸런스 쉘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학 결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학 결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XPS, UPS 둘 다 이온화시키는 테크닉인데 네. 원리는 똑같다. 사용하는 빛에 따라서 XPS 또는 UPS라고 부를 뿐이에요. 원리는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이 XPS는 아주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에요. 나도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하면서 사용하는 분석료 중에 상당수를 이 XPS 분석료로 소모하고 있어. 근데 다행스럽게 내년 정도 되면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XPS가 들어오게 돼요. 잘 됐죠? 지금은 외부에 내가 분석 의뢰를 하거든. 우리나라에 이런 장치들이 다 비싸요. 뭐. 그런데 이 비싼 장치들을 뭐 대학마다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또 연구소마다 다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라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본원이 대전에 있고 각 주요 거점 도시마다 분원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분원은 저 고대 캠퍼스 안에 있고 뭐 전주에 있는 분원은 전북대 캠퍼스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각 도시마다 있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의뢰하면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돈만 내면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온화 테크닉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SIMS라고 불리우는 기술이에요.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예. 일단 Mass Spectrometry는 뭔지 알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유기화학 시간에 공부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석하고자 하는 놈을 일부러 이온화시켜서 그 이온화된 놈의 매스가 크면 어떤 필드 안을 지나갈 때 매스가 큰 놈은 멀리 휘고 매스가 작은 놈은 금방 휘고 그래갖고 그 매스에 따라서 쭉 분리를 해갖고 얘네들이 몇 개가 있는지 카운팅하는 거잖아. 카운팅하는 방식은
차지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페러데이 컵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축제나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 같은 예능 게임에서 왜 뭐 물풍선 같은 거 던지면서 사람이 바구니 갖고 막 이렇게 쫓아지면서 받는 게임 하잖아. 이제 그거하고 비슷해. 페러데이 컵이라고 하는 컵 가지고 매스에 따라서 가벼운 놈은 여기서 떨어지고 멀어질수록 저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받는 거예요. 매스에 따라서. 근데 차지를 띄고 있는 입자가 여기 딱 떨어지면 전화를 띄고 있는 놈이 여기 떨어졌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 전류를 카운팅하는 거지. 그래서 차지를 띄고 있는 입자가 몇 개가 나한테 받쳤는지 그걸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인데 앞에 세컨더리 아이온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건 고체의 표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고체의 표면을 이온화시킬 건데 아까 이온화하는 XPS나 UPS는 빛을 쪼여서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 거였었죠. 이번에는 빛 대신에 이온을 때려요. 이 때려주는 이온을 프라이머리 아이온이라고 부르고 이온을 때려서 나오는 놈이 이온이야. 튀어나오는 이온을 세컨더리 아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이온으로 보통 알곤을 써요. 그러면 얘도 이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속을 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카이네틱 에너지로 가속을 시켜서 꽝 때리면 이 고체 표면에 있던 원자가 이온화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 튀어나오는 원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스를 알고 몇 개나 받치는지 그 양을 셀 수가 있으니까 어떤 원소가 표면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매스 얼마짜리 원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지. 요게 심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광원이 아니고 그 프라이머리 아이온 빔을 이렇게 써. 이게 샘플이에요. 그럼 얘가 궁 때려서 나오는 세컨더리 아이온. 얘를 렌즈 가지고 잘 받아가지고 이쪽 페러데이 컵에서 세는 거야. 몇 개나 오는지. 이게 심스. 심스는 단점이 장점부터 얘기할까? 네, 칭찬부터 해야죠. 장점이 경원소도 분석이 가능해. 수소나 힐륨 같은 원자들이 표면에 존재하면 걔네들도 분석 가능해요. 왜냐하면 알곤으로 때렸을 때 걔네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수소나 힐륨이. 그런데 XPS나 UPS 같은 경우 특히 XPS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분석 못해요. 힐륨, 수소 이런 거. 왜? 코어 일렉트론이 없거든. 예? 힐륨이나 수소는 코어 일렉트론이 없죠. 그래서 못하는데 심스는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감도가 아주 좋아요. 감도가. 아까 XPS는 한 만 ppm 돼야 측정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심스는 그냥 뭐 수 ppm만 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매스의 장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세는 거거든. 하나 떨어졌다, 두 개 떨어졌다 이렇게 일일이 카운팅하는 거기 때문에 센시비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반면에 단점이 프라이머리 아이온으로 표면을 때려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세컨더리 이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고체 표면에 있던 원자들이 이온화돼서 튀어나오는 거잖아. 결국은 표면이 망가진다는 거죠. 예. 파괴적인 분석이에요. 파괴적인, 비파괴가 아니고 파괴적 분석이라는 게 단점이죠. 어찌됐건 쪼여주는 프라이머리 아이온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 표면에 있는 원자들만 이온화시킬 수 있으니까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은 틀림없죠. 그리고 심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표면 말고 이 안쪽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얘를 한참 구덩이 파듯이 막 파요. 구덩이 파듯이 막 판 다음에 거기다 대고 이제 프라이머리 이온을 쏘면 그 안쪽에서 튀어나오는 이온들을 또 관찰하지. 예, 그렇게도 써요. XPS도 마찬가지예요. 표면 말고 안쪽에 있는 케미컬 스테이트를 보고 싶으면 구덩이 파듯이 막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엑스레이 쪼여가지고 나오는 그 코어 일렉트론을 또 관찰하기도 해. 그런 걸 이제 뭐 depth profiling 한다 그래요. 깊이 방향으로 쭉 파들어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 다음에 또 표면을 관찰하는 테크닉으로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가 있어요. 이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의 대표적인 게 IR 스펙트로스코피지, IR. 이거는 표면에만 쓰이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뭐 리퀴드나 솔리드도 다 IR 볼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리퀴드에서 많이 쓰는데 유기화학 시간에서 그래서 배웠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시간에 IR, NMR 배우고 IR 배우고 매스 배우고 세 가지 분석 방법 배웠잖아. IR은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이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데 일렉트로닉 에너지 스테이트가 양자화되어 있고 이 일렉트로닉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제 UV에 해당되는 거고 UV 비지블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에너지 갭으로 양자화되어 있는 게 그 바이브레이셔널 모드인데 이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는 IR 정도의 빛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에서 위에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로 이제 스테이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IR을 쪼여주었을 때 나타나는 시그널을 보고 이 물질에 어떠한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학 시간에 공부했듯이 뭐 CO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1750cm 인버스 정도의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가 이제 그 프리퀀시에서 픽이 크게 나타나지. 그죠? 네로우하고 샤프한 픽이 강하게 나타나면 아, 1750에서 나왔으니까 이 물질은 키톤이 CO 이중결합이 있는 뭐 물질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고체 재료도 IR을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체의 우리가 표면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체 표면에다가 IR을 쪼여줘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흡수될 거고 일부가 반사될 거니까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IR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든지 사실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모든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다 관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양자역학적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런 룰이 있어요. IR 스펙트럼을 찍어서 픽이 나타나려면 그 해당하는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다이폴 모먼트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 CO2 갖고 얘기합시다. CO2가 있어요. 내가 탄소고 이 머리가 이 팔이 C라고 칩시다. 이게 C, 이게 C예요. 그럼 CO2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것 중에 요거 생각해 봅시다. 요런 바이브레이션. 예?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다이폴 모먼트가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애초에 CO2는 다이폴 모먼트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한다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다이폴 모먼트 있어요? 없지. 양쪽으로 상쇄되잖아, 지금. 이쪽.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 상쇄돼. 이렇게 가 있어도 상쇄되죠? 아무리 바이브레이션을 해봐야 다이폴 모먼트가 바뀌지 않죠. C고 양쪽이 손이 O예요, 지금.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 안 바뀌죠? 이런 바이브레이션은. 반면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이거 어때? 다이폴 모먼트 바뀌죠? 그죠? 다이폴 모먼트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쪽 다이폴, 이쪽 다이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IR은 다이폴 모먼트가 바뀌는 바이브레이션을 함에 따라서 다이폴 모먼트가 바뀌어야 IR 액티브하게 돼요. 이딴 식으로 바이브레이션 하는 건 IR에서 저기 시그널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반면에 똑같이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라만 스케터링 또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리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라만이라는 거는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인도 사람이야.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인도도 노벨상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 라만 스케터링은 뭐냐 하면 라만 스케터링 전에 먼저 레일레이 스케터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재료에다가 빛을 쪼여주면 이 빛이 여기서 산란되겠지. 그리고서 뭐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되고 막 할 텐데 어찌됐건 이 튀어나오는 빛이 내가 쏘여준 빛하고 같은 빛이 튀어나와요. 산란돼서. 이게 레일레이 스케터링이에요. 파장이 바뀌지 않고 들어갔던 포톤이 그대로 에너지, 똑같은 에너지 갖고 똑같은 파장을 갖고 나오는 거. 이게 레일레이 스케터링인데 일부 포톤들은 들어갔다가 여기에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주거나 받거나 해가지고 그 프리퀀시 에너지가 바뀐 상태로 나오게 돼요. 이거를 라만 스케터링이라고 불러요. 들어갈 때 파장과는 다른 파장을 갖고 나오는. 근데 그때 그 바뀐 에너지의 델타 값, 이게 바로 바이브레이셔널 모드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IR에 해당하는 그 정도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차이만큼 레일레이 스케터링으로부터 에너지가 쉬프트하게 돼요. 그걸 이제 라만 스케터링이라고 불러. 라만 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 라만 스케터링으로부터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IR은 다이폴 모먼트가 바뀌어야지만 관찰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하는 거는 관찰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라만 스케터링은 다행히도 다이폴 모먼트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폴라리서빌리티라는 거하고 연관돼 있어요. 폴라리서빌리티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일렉트론 클라우드, 전자 구름이 얼마나 잘 치우칠 수 있는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상태와 요 상태, 이제 이런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CO2가 좀 등치가 기다려진 거고 이렇게 되면 짤막해진 거잖아. 그죠? 이거 같은 거지, 이거. 그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거는 폴라리저빌리티가 클 거고 등치 커졌으니까 요거 폴라리저빌리티가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라리저빌리티가 이런 바이브레이션에서도 폴라리서빌리티가 바뀌지요. 그래서 이런 모드조차도 라만에서는 액티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하고 이거를 서로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 IR하고 라만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고체 표면에서 라만을 보게 되면 이 서피스 인핸스먼트라는 게 일어나. 이 고체 표면에는 이런 뭐 표면이 아주 매끈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매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표면에 라프니스 때문에 거기에 일렉트론 덴시티가 높아져가지고 그쪽에 바이브레이션이 더 강화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피스 인핸스드 라만 스케터링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찌됐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래서 IR하고 라만이 있다. 단점은 너무 면이 깨끗하면 잘안 나오고 그리고 뭐 모든 원소에 다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야. 모든 물질에 특별히 이 라만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그래핀, 나노튜브 이런데. 나노튜브 아까 뭐 AFM 가지고 SiO2 위에다 AFM 한 가닥 놓고서 이렇게 쭉 지금 이한 가닥 보인다고 했잖아. 이한 가닥 있는 나노튜브의 직경은 얼마인지 이 녀석의 이 말린 이 그래핀 시트가 말려 있는 게 CNT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말려 있는지 이런 거 알아낼 때 사람들이 라만을 찍어요. 그러면 라만으로부터 알수 있고 뭐 그래핀도 마찬가지고 CNT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뭐 깊이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하여간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관찰하는 분석 방법이 IR하고 라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게또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본그 뭐야 포토 에미션 엑스페이스 같은 거하고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같은 IR 같은 그런 것들의 짬뽕 버전이에요. 짬뽕 버전.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렉트론을 쪼여주는 거야. 일렉트론. 그래서 쪼여준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고체 표면에 전자빔을 쪼여주게 되면 전자빔이 또 스케터링 돼서 나오겠죠. 걔네들이 보통 들어갔던 에너지만큼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일부 전자빔의 에너지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거야. 일부 전자들은 에너지가 바뀌어서 나온다. 왜 그러냐? 그 전자의 에너지가 바이브레이셔널 모드에 관여했기 때문에 관여된 만큼 쉬프트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한 거냐 하면 플래티늄 표면에 이제 여기 저거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일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일스를 찍은 건데 처음에는 일산화탄소의 압력을 굉장히 낮게 해갖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픽이 두 개가 나왔어. 압력을 점점점 높였더니 여기 조그만 픽이 새로 나타났죠. 더 많이 높였더니 이 픽이 커졌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요두 개의 픽은 플래티늄 표면 위에 일산화탄소가 여기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요거 하나에
하나가 서 있는 이런 모양 때문에 나온 거고, 나중에 새로 생긴 요 녀석은 두 개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서 있는 요 일산화탄소 때문에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라만이나 IR 그 픽들의 위치, 이것도 다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스 픽의 요 위치도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다 계산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 그래서 픽들이 나타나면 그 픽이 뭐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스입니다. 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우, 아직도 또 있었네.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의 또 다른 걸로, XRF하고 OJ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그림 갖고 설명할게요. 고체 표면에다가 엑스레이를 쪼여줘요. 엑스레이를 쪼여주면, 뭐, 아까 XRF, XPS 얘기도 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걸 관찰하는 거야. 엑스레이를 쪼여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어 일렉트론이 뛰어나온다겠죠? 튀어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그 코어 일렉트론을 관찰하는 게 XPS고, 여기 이제 코어 에너지 레벨이 있고, 여기 뭐 또 다른 레벨이 있고, 위에 계속 레벨이 있다고 칩시다. 엑스레이를 쪼여줬더니, 여기 있던 코어 일렉트론이 튀어나갔어. 얘도 여기 있던 게 코어 일렉트론이 튀어나갔어요. 그렇죠? 코어 일렉트론이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볐잖아. 여기도 볐죠. 요 빈 자리를 요 위에의 에너지 레벨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가. 빈 자리, 뭐 더 좋은 자리 비었으니까 얘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요.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는 뭐야? 방출해야 되겠죠?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거. 요거를 XRF라고 부르는 거예요. X-ray fluorescence. 빛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XRF고 OJ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뭐냐면 여기하고 마찬가지긴 한데 코어 일렉트론이 도망을 갔고 요 빈자리로 요 일렉트론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되죠. 그지? 이 차이만큼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빛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멀쩡하게 잘 있는 전자한테 주는 거야. 야 이거 너 가져. 난 좋은 데로 이사 갈래 하면서 얘한테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 이제 이 전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얘가 이제 이 옆에 있던 전자가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요 전자. 옆에 있는 이유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갖고 얘가 밑으로 이사 가느라고 넘겨받은 이 에너지 때문에 이 가출해버리는 이 전자. 요거를 OJ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OJ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아우거, 오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오저, 오거, 아우거 다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오제 또는 오제이 이렇게 불러야 돼요. 프랑스 사람 이름이래. 이 XRF는 우리 학교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대 공동기기실에 있어. 이거는 없어요. 요거는 있고. 그래서 이 XRF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빛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원자마다 틀려요. 이 나오는 빛이 어떤 빛이 나오는지 파장이 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지. 표면에 어떤 원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OJ 일렉트론 이때 튀어나오는 요 전자의 에너지 이것도 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원소마다 틀려요. 원소마다. 왜? 원소마다 이 값이 다를 거 아니야. 이 값만큼 얘가 얘한테 줬으니까 그 에너지를 갖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원소마다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이게 OJ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왔어. 됐어요? 자, 마지막 방법은 디프렉션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화공 재료 시간에 엑스레이 디프렉션 공부했잖아. 그죠? 어떤 고체 재료가 결정 구조를 하고 있을 때 주기적으로 원자들이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토믹 스페이싱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을 이용을 하면 얘네들이 만드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 구조를 거꾸로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인데 이 우리가 고체 표면을 관찰하고 싶다고 합시다. 이 벌크 결정의 구조가 아니고 고체 표면. 그러면 이 표면에서 디프렉션 돼서 나오는 패턴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엑스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표면에서만 나오는 정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그 안쪽 표면 말고 그 안쪽에서도 다 디프렉션 돼서 나오는 픽들이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정보만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쪼여주는 그 빛의 에너지를 그 세기를 인텐시티를 굉장히 작게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엑스레이 대신에 일렉트론을 써요.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리드라고 불러. 리드라고. 여기선 전자를 써요. 왜냐하면 전자는 굉장히 매스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이기도 하지만 역시 얘도 파동이거든. 그래서 전자도 디프렉션을 해요. 그래서 전자의 디프렉션을 통해서 그 벌크 재료의 표면 말고 벌크 재료의 결정 구조도 알아내는 일을 해. 그게 이제 TEM이에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건데 그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표면이니까 표면을 관찰하고 싶을 때 엑스레이 대신에 일렉트론 빔을 써. 왜냐하면 일렉트론 빔은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 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쪼여줘서 그 빔이 표면하고 디프렉션을 해서 나오는 그 패턴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샘플을 놓고 일렉트론 건으로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 빔을 여기다 쏴죠. 그럼 여기서 디프렉션 된 패턴이 이쪽에 있는 스크린에 이제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 찍힌 패턴을 이제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거꾸로. 이게 원래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였었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얼마나 작은 에너지의 일렉트론을 쓰냐 하면 10에서 20 일렉트론 볼트. 네. 전자 하나에 10볼트 걸면 에너지가 10 일렉트론 볼트고 200볼트 걸면 200 일렉트론 볼트잖아.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게 전자 에너지로 따지면. 파장으로 보면 100에서 400 피코미터예요. 피코미터가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니까 100 피코미터면 1 앵스트롬이고 400 피코미터면 4 앵스트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파장으로 보면 1에서 4 옹스트롬 정도에 해당되는 파장을 갖고 있는 일렉트론 빔을 쓴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패턴이 이제 얻어질 텐데 사진 보여줄 거고 그렇게 해서 디프렉션 패턴을 얻었더니 아주 명확하게 스팟이 점이 딱딱딱 이쁘게 찍히면 아, 그 표면에는 뭔가 아주 규칙적으로 딱딱딱 배치가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상하게 디퓨즈하게 막 퍼져 갖고 애매하게 나오면 아, 좀 무질서하게 배치돼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인퓨리티가 잔뜩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 표면 위에 붙어 있는 애들이 오더링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디퓨즈 패턴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설명할 게 많네. 약간 초과하겠네. 그런데 리드 패턴을 얻으면 이 리드 패턴으로부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냐 하면 이것도 어찌 됐건 디프렉션 패턴이잖아. 그러니까 벌크 재료, 고체의 벌크 재료의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얻었을 때 예상되는 그 패턴이 고체의 표면에서도 얻어질 거로 예상을 해요. 예를 들면 골드 벌크 갖고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얻었을 때 그 패턴과 그 골드의 표면을 리드로 찍었을 때 얻어지는 패턴이 유사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일단 기대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찍었더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달라진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피스 리컨스트럭션과 두 번째는 표면이 골드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이제 잡것이 묻어 있으면 좀 달라지겠지. 그럼 뭐 두 번째는 사실 당연한 거니까 뭔가 흡착된 레이어가 있으면
뭐 다른 패턴이 얻어지는 건 당연하지. 벌크에서 예상되는 패턴과는 다른 패턴이 얻어지겠지.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거야. 서피스 리컨스트럭션. 내가 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강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고체의 표면에 있는 원자 얘네들 자체가 디펙트라고 했었죠. 왜? 이 위쪽은 코디네이션 못하고 있거든. 결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위쪽으로 결합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무지 못 견디겠으면 알아서 얘네들이 재배치를 해요. 야, 좀 더 나은. 야,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지금 바꾸면 우리가 좀 그나마 괜찮을 거야 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재배치를 해요. 이거를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 거야. 표면에 있는 원자들은 벌크에 있는 원자들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의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이고 금속인 경우에는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은 사실 미미해요. 왜냐하면 금속은 금속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죠. 밸런스 일렉트론을 그 집단 전체에 있는 금속 원자들이 다 밸런스 일렉트론을 내놓은 다음에 그 전자들을 집단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금속 결합이죠. 따라서 이쪽에 좀 비었다 그래서 위에가 좀 찬바람이 불고 성성하기는 하지만 그냥 어차피 전체가 다 밸런스 일렉트론을 같이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금속에 있을 때 내가 이걸 썩뚝 잘랐다 그래서 이 표면에 드러나는 원자들이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응? 아래쪽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요 정도예요. 그래서 컨트랙션 한 5% 정도 컨트랙션 하고 말어, 얘네들은. 그런데 반도체처럼 이런 애들은 금속 결합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아이오닉 캐릭터하고 그 코밸런트 캐릭터를 함께 갖고 결합을 하죠. 그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딩이 디렉션을 하단 말이야. 이쪽도 결합을 해야지만 그 본딩이 유효한 건데 표면에 드러나는 원자는 이 방향으로 지금 결합을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다시 재배치. 그래가지고 표면으로부터 한 대여섯 층 정도 되는 원자들이 다 통째로 재배치를 해요. 도무지 이 구조는 내가 이 표면에 있는 애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다시 재배치를 해요. 그래서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이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심하게 일어나고 메탈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고 이렇게 돼. 따라서 메탈 표면을 리드 패턴을 찍으면 벌크의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컨트랙션 한 거 말고는. 하지만 세마이컨덕터의 표면은 벌크 세마이컨덕터의 디프렉션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 얻어지겠죠. 그렇지?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드 패턴인데 요거는 플래티늄의 그 리드 패턴이에요. 깨끗한 플래티늄. 플래티늄은 아마 FCC 구조일 거예요. 주로 귀금속들이 FCC 구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육각형이 보이죠? 요거. 그래서 이런 육각형 모양의 FCC 패턴이 보이고 여기에 프로파인 탄소 3개짜리 삼중결합이 있는 놈. 요 녀석이 흡착을 했더니 이 녀석의 흡착 때문에 원래 있던 이 6개 말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게 생기고 여기도 또 뭐가 더 들어갔네. 그죠? 패턴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러한 패턴을 보고 거꾸로 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표면 구조가 뭔지 사람들이 거꾸로 다 계산해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깨끗한, 이것도 아마 플래티늄 같은데 깨끗한 플래티늄이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플래티늄 표면에 주기적인 그 스텝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스텝 안에 또 킹크까지 있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 패턴을 보고 거꾸로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오케이? 네, 물론 이걸 거꾸로 알아내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도 잘 몰라. 이거 뭐 뭔가 복잡하겠지. 그 디프렉션 패턴으로부터 구조를 거꾸로 알아내는 거는 화공 재료 시간에 내가 그 물결파 갖고 설명했었잖아. 이런 담이 있고 여기에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일가모 한가운데 내가 담을 쌓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었어. 이쪽에서 파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파도가 이렇게 번질 거 아니야. 그지? 구멍을 두 개 뚫었어. 그럼 이 두 개의 구멍에서 이쪽에서도 파형이 생기고 이쪽에서도 파형이 생기겠지. 두 파가 만나면서 특별한 어떤 물결 패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물결 패턴을 보고선 이 담의 구멍이 어디와 어디 얼마간의 간격으로 구멍이 있었는지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디프랙션 패턴을 보고 원자들의 주기적인 배치가 어떻게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